먼저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오늘 그 총괄 본부장 등 선대위 인선을 최고위에 부의하려고 합니다. 그리고 선거운동이 더 지체돼서는 좀 곤란하고 지금 1분 1초를 아껴가면서 우리가 이제 뛰어야 될 그런 상황이고, 민생, 공정, 미래 가치로 국민 통합을 이루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또 중도와 합리적 진보까지 아우르는 모습을 통해서 민주당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. 또 과거 보수 정당에 몸을 담지 않았던 분들, 사회적 약자를 위해 오랫동안 일해오신 분, 또 이 정부가 망가뜨린 공정 상식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신 분들을 삼고 처리해서 모시겠습니다. 이 선대위 구성은 한 번에 그 전부 마무리를 해서 발표하는 것보다 일단은 기본적인 그 우리 당 조직과 관련해서 우리 당에서 출발되는 선대위 조직을 먼저 구성을 좀 해나가면서 외부 영입 인사들은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상고 처리해서 모시고 또 최고의 부의를 하게 되면은 순차적으로 발표하는 그런 방식으로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이 선대위 조직은 계속 보강을 해나가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선대위가 출발하게 된 만큼 저 역시도 이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한 대장정을 시작하겠습니다. 저희가 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정권 교체라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더욱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그렇게 선거운동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. 지금 뭐 민주당은 이런 대장동 늪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가지고 지금 뭐 특검에 대해서 지금 뭐 차일피일 미루면서, 네, 아까도 우리 원내대표님께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뭐 상설특검, 이 정부가 임명하는 그런 상설특검 정도로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는데, 그렇게 하면서 뭐 후보 중심의 민주당 운운해가면서 마치 뭔가 변신을 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. 문제는 이제 저희들이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 앞에 더욱 겸손한 자세로 정말 정권교체를 위한 지지를 호소하고 저희들이 민생 현장을 또 찾아다니면서 국민들의 어려운 삶과 국민들의 그 바람을 저희들이 잘 파악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선거운동이라고, 또 그것이 유권자인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하여튼 뭐 우리 전부 일치단결해가지고 이 정권교체를 위해서 다 함께 열심히 뛰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.